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이번 주한 주간 정리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다음 주 전망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차전지 확장 속에 뭐 차익 매물까지도 좀 출회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또 외교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어요. 그 러시아와에 대한 관계가 조금 악화되는 그런 양상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또 중국 벌집을 또 건드려 버렸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무너져 버렸는 이제 리오프닝, 그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이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 좋았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목요일부터 조금씩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던 이제 금요일 날 크게 하락하는 모습,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게임, 컨텐츠 뭐 이쪽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이제 카지노, 그리고 지금 화장품 이런 쪽은 급락세가 또 연출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AI, 로봇, 뭐 지난주 예상했던 대로 저가 매수 조금 유입되면서 AI, 로봇 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대신 이제 반도체는 조금 저점을 좀 다져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2차전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어요. 뭐 우리가 요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가 뭐 공정 장비 또는 이제 2차전지 필수 금속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로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영업이익률 20%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만큼에 대한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는 상당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또 L&F에 대한 또 교환 사채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신고가 가는 흐름 안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 신고가 흐름을 깨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결국 국내 기업들은 고가 권역에 가면 자금 조달을 한다. 또다시 그런 통상적인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타나면서 실망 매물이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크게 출회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수급이 이제 100%가 쏠려 있었다면 점점 수급이 70, 60, 50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했죠. 지금 다른 여타의 섹터군으로 조금씩 수급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도 물론 다음 주에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반등세가 강하게 치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봤는데, 뭐 차트도 한번 같이 몇 가지 좀 짚어본다면, 자, 우선은 지금 요번 주 크게 움직였던 것이 에코프로 기업이 오늘 또 하락을 조금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에 대한 흐름이 조금 꺼지는 부분이었고, 뭐 이번 주에 2차 전지는 상당히 스펙터클했습니다. 삼알미늄 최근까지도 좋은 모습. 코스모화 뭐 장후반으로 갈수록 꺼졌다 그죠? 주후반으로 갈수록. 그리고 문제 LNF, 여기 LNF가 지금 신고가의 흐름을 보이다가 이틀 동안 상당 부분 하락세를 좀 겪어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조금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테마들 또 한번 모아서 보면, 먼저 이제 화장품주들도 한번 같이 지켜봐야겠죠? 화장품주들도 한번 보시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자, 중국 관련해서 8% 오늘 빠져버렸죠. 그죠? 외교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났다고 꼭 봐야 되고,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가 권역이라 좀볼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조금 올라왔던 이제 작은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습니다.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또는 이제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이런 것들 뭐 대부분 다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고, 카지노 파라다이스 뭐 지금 10% 정도 크게 쳐져버렸고요. 자, GKL 외국인 카지노죠. 10.4%.
또 크게 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또 뭐 중국 관련하면 호텔 신라도 빼놓을 수 없는데 면세점 관련주들도 하락폭이 또 강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어요. 당분간은 이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길쭉 반등은 좀 나타나겠지만 지금 현재에 대한 강대강 국면이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봅니다. 이번 주 또 강했던 시장에서 강했던 테마, 강했던 트렌드들을 좀 모아보면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하고 난 다음에도 또 강한 시세를 좀 붙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중국과 미국이 지금 현재 갈등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간에 뭐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중국과 다시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지금 또 쏟아내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참 그런 걸 보면 미국이 가장 약은 것 같아요. 미국은 결국 합리성을 표방하면서 본인 국익에 이익이 되는 것은 다 챙겨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월요일에 이제 히토리 관련주들이 수요일까지도 강하게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원개발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공정장비 관련주들도 강한 급등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또 그날 또 상한가까지 달성이 되는 모습, TSI를 했죠. TSI가 이틀 동안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코인테크 이런 거 자동화 설비 그리고 이제 검사, 뭐 이노베트리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리고 2차는 필수금속 관련해 가지고 또 이 태경산업 이것도 또 방송 말씀드리고 난 다음날 그 당일 그리고 다음날까지도 좋은 모습들을 보였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히토류 폐배터리를 다 해봤는데 이것도 관련주들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방산 관련해 가지고 현대로템 말씀드렸는데 여기 현대로템 오늘까지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 전력반도체 오늘 조금 반등이 좀 나타났었는데 LX세미콘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자. 최근에 RF세미가 현재 신고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머티를 바닥 찍고 또 넘어가는 흐름 DBI텍도 최근까지도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나타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종목군들도 이것도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우선은 지금 자원개발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기업이 뭐 현대코퍼레이션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지금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도 보였고 세노텍도 단기간에 월화수 뭐 3일 동안 한 10% 이상 또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바텍 차페다 자석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죠. 이것도 월요일 소개 이후에 화요일 10% 그 다음날도 또 3% 또 강한 흐름들. 자 공정장비 관련해서 이제 TSI가 우리가 이제 전국 공장 안에서도 믹싱 그 양극재 음극재 뭐 우리가 바인더 뭐 도전재 다 여기 믹싱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들입니다. 그 당일 화요일날 상한가 그 다음날 또 다시 한번 더 11% 급등. 방송에 추천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넘어갔을 때는 사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조금 차트가 이격이 좀 좁혀졌을 때 그때 눌림목 권역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경산업 그 다음날 또다시 급등이 나왔죠. 이것도 말씀드린 날도 좋은 모습 그 다음날도 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니켈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움직임들이 좋았어요. STX가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까지도 좋은 모습이 오늘 물론 뭐 금요일날 크게 빠졌어도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또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 봅니다. 최근에까지도 이슈가 계속적으로 넘어갔던 기업이 또 이구산업 같은 기업들이었는데 이구산업도 지금 이틀 동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장 후반으로 주 후반으로 좀 오면서 조금씩 처지는 모습들이었지만 다음 주에 상당한 반등이 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이슈가 또 확산되면서 현대로템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로템 LRG 넥스원 LRG 넥스원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갔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지금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큰 종목입니다. 지금 방산 관련 안에서. 그리고 최근에 뜨는 애가 풍산. 이렇게 다섯 종목을 우리가 최근에 대한민국 지키는 독수리 오영재 이렇게 만회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로템 방송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좋은 모습 이뤄내면서 당분간 이내 전쟁 방산 관련주들이 조금 더 흐름이 좀 이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에 했던 것이 그 전력 반도체 관련 주들인데 에릭스 세미콘이 사실 가장 큰 종목입니다. 가장 큰 종목이고 우리가 조금 변수를 좀 들 수 있는 기업들이 뭐 KEC 이런 것들이 좀 변수를 좀 들 수 있는 기업이죠. 지금 현재 바닥 신호가 좀 들어왔거든요. 현재 바닥 패턴 찍고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로봇 AI 관련이었는데 뭐 셀바스 AI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바닥 신호가 전일 들어오고 그 다음날 오늘 여기 또 20% 또 단기적인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였죠. 전일 바닥 신호 들어오고 오늘 29% 상한가 찍고 18% 상으로 마감을 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 이런 것들도 오늘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테마성 움직임 그리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시장의 움직임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돌발적인 악재가 붙어버렸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악재는 또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돌릴 수 있는 흐름으로 그렇게 해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우상향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투자 전략 한번 같이 짜본다면 우선은 이제 이게 참 돌발 악재예요. 이게 터질 줄을 아무도 몰랐겠죠. 사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 건드릴 줄이야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도 지금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26일날 27일이 이제 국빈 만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악재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이제 수요일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다. 대신에 지수 하락은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지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대신에 선별적으로 좀 봐야겠죠. 선별적으로 지금까지 달려갔던 주도주가 한 번만에 무너지진 않아요. 그렇게 꼭지를 만들진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달려갔던 주도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활발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투자 심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는 좀 회복될 수 있는 이번 주 이제 반대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지수는 빠질 만큼 빠졌다. 그 다음 주는 반등을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좀 뽑아왔는데 우선 이제 현대일렉트릭 지금 이제 그 충전소 관련으로 우리가 변압기 관련주들 최근에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재룡전기 재룡전기하고 일진전기 우리가 했는 종목이죠.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도 이제 한전기술 뭐 한전 KPS 한전산업 지금 원전 관련주들 좀 움직임 나오는데 원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돌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개가 한국전력에 대한 민영화 얘기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수주가 나올 것이고 민간으로 그에 따른 사업권도 넘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다 보니까 이런 변압기 관련주들이 또 큰 상승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이제 반도체는 이제 오늘 에릭스 세미콘 이런 전력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TSMC가 사실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성장성은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TSMC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삼성도 2023년도 3월 달에 얘기했던 것이 전력 반도체 쪽이었기 때문에 LG그룹 내에서 뭐 이제 분사가 됐죠. 그래서 다른 그룹으로
계열사로 넘어가 버렸는데 대신 LX 세미콘도 지금 팹리스 기업으로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좀 더 발돋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희토류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는 조금 작은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세노텍 이런 종목군들도 강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런 트렌드들을 먼저 선점을 하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TV 매일 오후 1시, 매일 오후 1시에 자, 이상로의 텐텐버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하셔가지고 시장의 트렌드를 미리 선점하셔서 수익으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